안녕하세요. 켈리 백선생입니다. 오랜만에 고아쇼를 꺼내봤는데, 정말 너무 오랜만이어서 그런지 딱딱하게 굳었더라고요. 아, 내 돈. 그래도 전 배운 여자니까 어디 한번 이걸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스! 칼집을 요렇게 냈어요. 이걸 이제 벌려서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해요. 맨손으로 하다가 소중한 손을 다칠 수 있으니까 조심조심 하면서 한번 열어볼게요. 색깔이, 죄송합니다. 색깔이 조금 아름답진 않네요. 고추장이야? 케첩? 뭐지? 비주얼이 좀 충격적이긴 한데, 그래도 담으면 티도 안날 거니까. 작은 젬병에다가 싹싹 긁어 모아보도록 할게요. 버려질 뻔한 양치고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물을 조금 집어 넣을 건데, 막 잠길 정도는 아니고요. 꾸덕하게 굳은 이걸 풀어줄 정도? 한 세더라? 뭐잘 섞어줄 필요까지도 없고요. 그냥 풀어질 정도로만 이렇게 저어봤습니다. 아무튼 다시 봐도 너무 충격적인데? 고추장이야? 자, 충격은 뒤로 하고 그냥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아까 보니까 스패출러에 묻은 거좀 닦아내고, 물로 좀 닦아내고, 그리고 아까 그쨍거 있죠? 거기에 있는 것도 좀 털어와 볼게요. 전 알뜰한 여자니까요. 충격적인 고추장 비주얼을 잉크로 한번 바꿔보았습니다. 그래서 글씨를 써보는데요. 붓에 잉크가 묻어 있으니까 그걸 립에 조금씩 충전해 가면서 써주시면 돼요. 구아쇼에 물을 일정량 넣고 잉크처럼 쓸 때요. 이제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게 너무 물이 많으면 샤프니스가 잘 살지 않거나, 물론 종이도 중요하겠지만, 샤프니스가 잘 살지 않거나 아니면 립에서 잉크가 왈칵 쏟아져 나올 수도 있어요. 반대의 경우로는 이제 물보다는 구아쇼 양이 너무 많아서 꾸덕한 거라. 그래서 립에서 이제 흐름이 좋지 않아서 안 내려온다. 이렇게 되면 물을 더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다 써보시고 나서 손으로 그 글자 쓴 데를 한번 살짝, 아주 살짝만 스쳐 지나가 보세요. 그랬을 때 번짐이 있다 하면 검 아라빅이 부족해서 종이에 안착을 잘 못한 거거든요. 항상 적당히가 어렵죠. 내친 김에 다른 칼라도 새 건데 그냥 그것 그대로 굳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열어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 예쁘게 굳어 있어. 점토인 줄. 잘 잘라가지고 병에 담을 수 있을 만한 크기로 잘라서 이렇게 담았어요. 어렵지 않더라고요. 근데 새거 사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많이 샀었나 봐. 화이트가 이거 말고 한두 개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아끼면 X 된다. 아시죠? 네, 아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이대로 병에 담아뒀다가 또 굳어버리면 곤란하니까 촉촉하게, 소중하게 물을 조금 더 추가를 해주고요. 너무 열심히 개어놓을 필요 없이 그냥 굳지 않게만 잠시 손을 보고 그러고 나서 보관을 해두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닥터 마틴 블리드 프루프 잉크 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물로 이렇게 덮어놓잖아요. 얘도 뭐 적당히 물기만 있으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혹시 집에 굳은 구아슈가 있다 이러면 그냥 버리지 마시고 한번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손을 좀 봐주세요. 이 방법을 알려주신 경희 선생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내키지 말아야겠다. 네, 느껴봅니다.